계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오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며 나는 다
눈물
빛보다 커질 때 주위에서 바래오라 군대 함께 내게 있더라 주위에서 대하래라 주위에서 바래오라 주위에 오늘 이 자리에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건강하던 사람이 질병 때문에 건강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같이 되어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내게 재물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창살 안에 마치 세상 안에 갇혀있는 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자유가 없습니다. 육체의 자유도 없습니다. 전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달하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영혼의 자유가 주어지고 육신의 자유가 주어지고 환경의 자유가 주어지는, 그래서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 했으니 주여 하늘에서도 내리시는 축복과 내가 이 땅을 살다 가는 동안에 누리는 축복, 그리고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지금까지 나를 얽매이고 옥조았던 모든 창살 같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 내 환경, 내 육체, 내 영혼, 모든 범사가 특별히 이 민족에게 향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다 풀어지는 오늘 그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던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지금 저 애굽이라는 이집트,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바로왕이라는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영적인 사건을 옮겨오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애굽이란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즉 다시 말해서 저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왕이라는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사단마귀의 모형입니다. 사단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검다는 세상 애굽, 저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같은 마귀 사단 치하에서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실 때 하는 방법이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때 세워진 지도자가 모세란 지도자인데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약을 잡아서 각자의 집에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 그 피를 보시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고 재앙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영어는 패스오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가정에 만약에 하나님 바르시는 이 양의 피를 발랐다면 내 가정에는 사망이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 민족이 하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에만 바라 말씀을 이 말씀을 민족에게 주어졌다면 이 말씀을 행한다면 이 민족은 반드시 사망 권세가 오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가 오지 아니하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이 집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노인도 있고 성별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몸도 약한 사람이 있을 거고 병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장애자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대상에는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바르라는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관심은 피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양, 바르라는 그 피, 이 양을 가리켜 유월절 양이라고 말합니다. 약 1500년 후에 모세가 일어났던 이 사건 이후에 약 1500년이 흘러갑니다. 역사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과거에 약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유월절 양 사건을 가리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영적 사건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500년이 일어났던 이 사건은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모형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유월절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 20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유월절 양 사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것을 여러분에게 조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전 성경을 쥐어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고 출애굽기 모세가 기록했던 오늘 출애굽기 사건을 가리켜서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듣다가 묶인 것이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자유해지고 영혼 문제가 자유해지고 오늘 이 20가지 소개되는 이 사건 속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이 양은 충격적인 사건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던 유월절 이 양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무엇을 말씀한지 아세요? 해를 바꿔버립니다. 달을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양이 죽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모든 시간을 다 바꿔버립니다. 달력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1500년 후에 일어났다면 정확하게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누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감히 이것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연대를 바꿔버리고 연도를 바꿔버리고 해와 달을 다 바꿔버린 시간을 바꿔버리시는 유월절 양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벗어나서 역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2015년, 2015년이 연대가 바로 누구 연대냐면 예수 연대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역사와 성경을 조명을 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바로 해와 달과 모든 시간을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5년은 예수 연대입니다. 2015년은 전 지구촌에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어느 곳에서든지 2015년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국 공통연대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은 2015년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인류의 역사는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는 마감시켜버리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역사는 새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BC 역사와 AD 역사라고 말합니다. BC 역사는 비포크라테스 역사, AD 역사는 에나 도미넨 역사인데 BC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 주전 역사, AD 역사는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주후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2015년도란 새로 시작되었는데 유월절 양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달이 시작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예언은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1년을 왜 12달입니까? 10이라는 숫자를 우연히 기록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2지파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12사도가 나옵니다. 2015년 예수 그리스도의 연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왜 1년이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12개월, 12달,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 말씀하시를 저 천국은 12진주문, 12기초석 모든 것이 12숫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수입니다. 11이라는 숫자는 천국수인데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다면 주여 나는 2015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1년 12개월이 전부 예수 안에서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시간이 성취,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1500년 간격을 두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을 14일 날 해질 때에 양을 잡아라. 이 달 14일이 언제입니까? 이 달을 달의 시작이라 했으니 정월입니다. 정월 14일 해질 때에 양을, 유월절 양을 잡아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1500년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5절을 보게 되면 정월 14일 저녁은 유월절이요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유월절이라 했습니다. 1월 14일 저녁은 유월절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유월절 양이 죽은 이날에 예수님께서 이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유월절 날 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날짜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맞추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호크마 주석을 소개하겠습니다. 호크마 주석에 보게 되면 유월절 예비일 때는 제6시,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날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 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수많은 1년을 따진다면 365일 동안에 이 날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1.1억이라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은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성경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끌려나가시더라. 유월절 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 중에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권력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머릿속에 진주를 찾아내듯이 나는 그 진주와 같이 발견된 사람이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아무나 주님 앞에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담같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오늘 유월절 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은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사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리라. 다시 말해서 우상들 박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잡신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유월절 양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 누구를 건져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단 마귀는 심판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양 사건은 애굽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마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이 집이 어딜까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입니다. 이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한다면 이 시대에 예수 피가 있는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피가 있는 그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딘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교회의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마다 세상을 향해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밖에는 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만 있어야 하나님 지켜줍니다. 지금 이 세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오늘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 나는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래야 상황이 지나갑니다. 세상에는 전부 다 구원을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말도 꿈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신다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전에 열 가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이 말씀한 열 가지 축복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현장이 이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늘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 있어야 하나님이 구별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하나님 구별하는 방법은 딴 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됩니다. 세 번째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 있어야 가나안 땅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아무나 가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경에는 가나안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어디 있어야 됩니까? 유월절 양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집안에 구원이 있으며 구별을 하며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 있어야 이 사람들은 지금 잠시 전까지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날만 새면 밤낮 없이 어쩌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에게 시달려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주 만날 수 있는 같은 가족인데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는 가정이 회복됩니다. 이제는 누가 불러도 종살이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들은 자유자가 됩니다. 주여, 내 가정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이러한 자유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민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만 젖어있던 그들은 습관적으로 이제는 태어나면 전부 다 노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문화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민족성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 있었더니 민족이 회복됩니다. 나온 사람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60만 명이 대군을 이끌고 나옵니다. 오늘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유월절 양, 이 양이 죽고 그 피가 문설주 문방에 발라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불기둥이 세워져요. 그 전에는 불기둥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세워져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해서 천사가 앞에서 뒤에서 보호하며 나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천사가 나를 보호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양의 피가 없는 집안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재물이 회복됩니다. 노예 생활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돈이라는 걸 모릅니다.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은금 폐물을 애굽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 마저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 사람들이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을 달러 갈 때에 그들은 서슴없이 내어줍니다. 은혜 가운데 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어디서 옵니까?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여덟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유월절 양의 피가 발른 이 집안에만 있으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내 영혼이 자유해집니다. 왜 영혼이 자유해집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의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일은 신을 섬긴다는 것은 신앙을 갖는 것은 전부 다 영혼의 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데 이방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영혼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다시는 잡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고 오직 마음껏 하나님만 섬기는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홉 번째는 육체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다시는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다시는 그들은 종살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해졌습니다. 열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함께 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집니다.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양의 피가
오늘 이 사회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에 있다면 오늘 내가 그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 있던 사람이 열 가지 축복이 오듯이 내게도 하나님 피값을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있으므로 오늘도 열 가지 축복이 내게 주어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국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민족을 축복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되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제일주의, 항상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믿음 중심,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실 때에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이 집에 열 가지 축복이 내리듯이 오늘 이 축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열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왜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피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유월절 양의 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까? 열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을 붙든 순간 당신에게는 열 가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영생의 복을 가져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은 단회적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저런 강조합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이 땅에 미련 두고 사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내일 일을 그래서 우리는 기약할 수가 없어요. 돈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명예가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권력 자랑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는 곳에 가든지 내 인생을 살면서 점점 보이는 것은 예수는 크게 보이고 나란 자는 작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그때 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의로운 자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더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내가 지은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치루셨어요. 주님의 피를 통하여 나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입었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죄사함 받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 된 내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워진 정도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섯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는 진노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가깝고 그리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평화의 사이가 오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속죄를 받았다 있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날마다 죽어갔습니다.
단회적이었습니다. 그 죄를 영원히 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단 한 번 십자가 지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이 민족을 하나님 예수님 피로 영원히 속죄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부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린 거룩한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수 피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다. 성경은 여덟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부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오늘 유월절 양사건 통해서 양사건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만 있으면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듯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부터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돌려줬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저 천국에 어린 양의 옷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양 예수, 그분 때문에 그 옷을 씻어 모든 죄의 옷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 보좌에 가 있어요. BC 역사와 AD 역사 속에서 내 인생에 BC 역사가 있었고 AD 역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예수 모르고 살던 때 그때는 BC 역사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난 뒤 AD 역사가 내 인생에도 주어졌는데 에나토미의 역사가 와 있다면 내 인생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도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나를 기죽게 만들어도 기죽일 이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어깨를 움츠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따라하세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피. 세상에서 가장 보배 중에 보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보혈입니다. 그 피가 내게 있어야 돼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신 사람은 구원의 축복이 있으며 천국의 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순간순간 부딪히는 일들 앞에 좌절할 때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왔습니다.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오늘 부르짖는 이 밤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했는데
기도 끝난 후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가 또 찾아오게 되면 거기도는 허삽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대로 가면 반드시 그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 앞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유월절 양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남은 삼생의 속에 항상 어느 곳이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특별히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